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공식 환영식이 열리는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 인쇄물 여러 장이 바람에 날려 떨어집니다. 직원이 다가와 재빨리 수거합니다. 북한 쓰레기 풍선에서 떨어진 대남 전단입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새벽 시간대 북한이 띄운 쓰레기 풍선이 터져 대통령실 청사 일대에 대남 전단이 떨어졌고 이를 수거했다고 밝혔는데 남아있던 일부를 미처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남 전단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이 대통령 부부를 직접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오늘 살포한 풍선은 수도권에 진입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대통령실을 비롯한 용산 일대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최근 풍선에 GPS를 부착해 특정 지점에 낙하물을 투하해온 만큼 이번에도 대통령실과 군 시설을 겨냥해 풍선을 집중 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에도 북한 쓰레기 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진 바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안전점검 결과 물체의 위험성과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어제 새벽 5시쯤 대통령실 주변 상공입니다. 서서히 움직이는 하얀 물체, 북한 오물풍선입니다. 기존 오물풍선보다 덩치가 다소 커 보입니다. 새벽에 오물풍선 두 세트를 봤는데 둘 다 그 풍선이 4개짜리였습니다. 어제 새벽 대통령실 상공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난 전단을 뿌린 풍선으로 추정되는데 풍선 2개 묶음이 아니라 풍선 4개 묶음에 대형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군 관계자는 북한이 풍선 2개를 묶어 띄우다가 점차 3개, 4개, 최대 5개짜리 묶음 오물풍선을 날리고 있다며 거기에 GPS를 달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GPS를 장착하려면 부양력이 더 필요해 풍선을 더 많이 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오물풍선 GPS는 위치를 북으로 송신하는 방식과 사전에 지정한 위치로 가면 발열 타이머를 작동시켜 쓰레기를 투하하는 방식 등 두 가지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윤 대통령 비난 전단을 뿌린 건 어제가 처음인데 특정 위치 발열 타이머 작동 방식에 GPS를 장착해 정확히 대통령실 상공에서 살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 당국도 북한이 어제 보낸 풍선들을 수거해 어떤 GPS가 장착됐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어제 새벽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졌다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이었다고 하고요. GPS 장치도 탑재돼 있었다고 하죠.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사실 북한의 오물풍선이 한두 번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네. 다 떨어졌는데 어제는 사실 조금 충격적인 게 그 네. 안에 뭐 저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전단이 있었다. 뭐 이거보다 예. 예. 마침 예. 폴란드 대통령 부부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일종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중요한 외교 행사를.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 청사 위에서 예. 풍선이 터졌다. 예. 이거 시간 장소 딱 맞춘 겁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보시기에. 기본적으로 이 살포나 이런 것들은 시간 장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터지도록 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 시간에 저 외교 행사하는 거 알고 딱 터지게 맞춰놨을 거다 시간 장소를. 외교 행사가 있는지 알았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예. 아마 이제 이게 일정이 외부로 나갔다고 한다면 북한도 알 수 있겠죠. 예, 뭐 공식 행사니까. 예, 공식 행사니까. 예. 그러면은 그거를 노렸을 가능성 충분히 있죠. 예. 왜냐하면 예. 지금 그동안 계속 풍선에다가 GPS 달아가지고 해서 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했을 거거든요. 아 그럼 GPS 단계 이번이 처음은 아니란 말씀이세요? 거의 초기 때부터 났어요. 그러니까 한 4차, 5차 살포 네. 이때부터 이제 GPS가 확인이 됐고. 아 우리가 수거하는 거에서 GPS가 발견이 됐단 말씀이세요? 예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는 장착하지 않았고 일부에 장착을 해서 네. 결국 뭐냐면 이제 그게 일종의 샘플링을 하는 거죠.
왜냐면 기류 흐름 같은 걸 알아야 될 테니까. 어디까지 간다? 어디까지 간다. 대략 이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떨궈야겠다. 예. 아마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예.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특히 어떤 특정한 위치에 갔을 때 예. GPS 좌표가 맞을 때 거기서 이제 터트리면 거기 살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종의 예. 뭐 시한폭탄 같은 예를 들면 뭐 이제 전자기 장치 어느 예. 장소에 가면 원격 조정해서 터트릴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원격 조정은 아니고요. 사전에 미리 세팅을 해서 원격 조정까지는 그 사이즈에 나올 수가 없고 그 좌표에 가면 좌표에 가면 이제 빵 터져서 이제 그 산계가 되게 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필 딱 그 시간에 용산 대통령실에 가면 용산 대통령실에 가면 터지게 예, 대통령 뭐. 부부 비난 전단이 살포되게 예, 했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의도는 뭐예요? 당연하죠. 보세요. 그동안 이제 북한이 10월 11일이었나요? 하여튼 예. 13일이었나 그때 예. 보면은 뭐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저걸 보냈다 무인기를 보냈다 네, 그래서 뭐 평양에 무려 세 차례 들어와서 뿌리고 갔다 그러면서 아주 뭐 김여정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무슨 뭐 굉장히 담지 못할 욕 같은 것도 섞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면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보복을 준비해서 실행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보복이다. 예. 아니 지금 보면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옛날에 쓰레기 풍선은 그냥 뭐 이렇게 어디까지 가든 풍선이나 띄우자 뭐 이런 거 줄 알았는데 예. 고도화된다, 예. 진화된다 이런 얘기들이 예. 있거든요. 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어요, 그 시기에? 일단은 그러니까 그 이 풍선에 뭐를 장착해서 뭐를 보낼지에 대해서는 좀 아마 한계가 있긴 여전히 있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많은 분들 걱정하시는 거기 화학무기라든가 이제 생물학무기 살포를 걱정을 하시는데. 그럼 난리나는 건데. 근데 이제 생물학무기나 이런 것들을 실어 보내려면 사실은 이제 그거는 화학무기 이런 거는 많이 이제 변질되거나 새어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안에 캐니스터를 잘 네. 밀봉을 잘해서 만들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무게나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서 예. 여전히 포탄이나 미사일을 보내는 게 효율적이지 예. 이걸로 보내는 건 효율적이지 않아요. 풍선으로 보내는 거는. 근데 예. 그렇다고 해서 전혀 가능성 없다라고 무시할 것만은 아니고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풍선의 군사적 전용을 분명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막 그동안에 드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는데 예. 그 드론을 가지고 민간용 드론을 가지고 개조를 해서 정밀 타격 무기처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물론 이제 그게 그 뭐라고 그럴까 전부 다 뭐 현대 무기를 다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이미 무장이나 이런 걸 다 써버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하. 굉장히 유효했단 말이죠. 예. 소위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가성비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자, 근데 만약에 풍선처럼 그야말로 드론보다 훨씬 더 싼 이 풍선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도 군사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최고의 가성비 전쟁 수단이 되겠죠. 경제 규모가 우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은 장기전을 가면 경제가 버틸 수 없는 북한 입장에서는 돈 얼마 안 들이고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죠. 네.